네, 지금 최단비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에도 검찰이 쉬지 않고 이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1시간 전쯤 알려졌죠. 조국 가족 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님 좀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 검찰이 조국 이전 조국 장관이죠. 네. 조국 장관의 배우자인 부인과 관련되어서 보고 있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이고 하나는 이 딸의 입학과 관련된 이 사무소 위조 혐의인데요. 그중에서 이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 가장 핵심 인물로 얘기되고 있었던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현재는 이제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나서 외국에 출국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관련자들은 출국했다도 입국해서 지금 조사를 받았고 물론 며칠 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네.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가장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가 이제 입국이 되지 않아서 입국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어떤 경위로 국내에 입국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네.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 법조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입니다. 뭐 검찰 쪽에서 일부러 흘려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오해들은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저희 법조 취재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이제 이 오촌 조카 체포조가 검찰의 체포조가 해외로 출국을 며칠 전에 했고 그리고 현지에서 체포를 했는데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나갔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체포영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집행이 돼서 체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최 변호사님 보니까 지금 횡령 혐의예요. 경제사범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횡령 혐의면 조국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혐의 아닌가요? 지금 특경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된 네. 겁니다. 이 특경가법 위반 횡령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특경가법 위반의 횡령이 가장 형량이 높기 때문에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특경가법 위반 횡령은 지금 오촌 조카가 사실상 갖고 있었던 코링크에서 웰스 CNT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다시 빼나오는 과정에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횡령과 더해서 지금 만약에 조국 가족의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이것에 대해서 투자처를 알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관련자들과 관련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네. 맞추자고 얘기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네. 세 가지 것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지금 조사하는 것이고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특경가법 횡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11일 사모펀드 관계자 두 명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요. 이 검찰 수사 주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 코링크 P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웰스 엔티 대표, 최모 대표가 이제 기각이 됐는데 당시에 네. 기각된 때에서 이제 그때 뭐 판사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이 두 사람이 주범이 아니다는 거예요.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죠. 혐의가 다 입증이 됐고 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일단 기본적인 주범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도착한 조모 씨와 관련된 이제 혐의가 이 사람이 주범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비쳤거든요. 네. 이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보면 실제로 이 조국 펀드를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획을 했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설계를 한 당사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실제 소유주로 이제 이 투자회사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최모 대표라는 이제 이쪽 이제 웰스 CNT 대표하고 통화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녹취록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의심산을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 조국 후보자가 뭐 망망할 수도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네. 거기에 이제 웰스 CNT가 투자한 익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익성이라는 회사에 관련돼서 이게 밝혀지면 우리 다 죽는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주장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아마 이제 관련자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네. 조사와 관련된 이제 검찰에서 아마 피해자 진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경림 교수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하드디스크를 압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실제로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라든지 또 이 네. 사람들과 어떤 통화한 내용이나 이런 게 이제 사실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 할 텐데 문제는 이 아마 조모 씨에 대한 이제 사법 처리 여부와 함께 예. 결국은 정 교수에 대한 이제 아마 소환 조사가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대미 변호사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 오촌 조카가 체포가 돼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또 다른 단계로 그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하고의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이 수사의 핵심 부분이 아닐까. 현재까지 이 오촌 조카를 조사하게 된다면 조 장관의 연관성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오촌 조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 펀드와 관련된 것입니다. 3호 펀드는 지금 핵심적으로 보이는 게 과연 이 조 장관의 가족들이 이 3호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처를 알려줬는지 그리고 이것을 운영에 관여했는지인데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진술을 할 수 있을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웰스 CNT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어서 투자를 했는가 네. 이 부분 공직자 윤리법 위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조 장관하고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인데 이것은 진술을 들어봐야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횡령이 왜 나오냐면 이 코링크에서 웰스 CNT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돈을 거의 다 빼나왔어요. 근데 그 빼나온 곳이 어디로 갔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이 빼나와서 지금 보면은 어떠한 그 통장을 이용을 해서 어디론가 빼돌린 정황이 포착이 되는데 그 빼돌린 정황의 마지막 곳이 어디이냐. 그 마지막 곳이 만약에 조국 장관 후보자의 가족, 조국 장관의 가족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조국 장관 가족들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빼돌린 돈이 흐름이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관련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으로서 지금 오촌 조카가 지목이 되는 것이고 오늘 긴급 체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겠지만 예. 오늘만으로 조사가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정경심 교수하고 대질신문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언제 소환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지만 정경심 교수는 지금 이미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불구속 기소에서의 가장 핵심은 사문서 위조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데 기소를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다시 소환 조사를 해서 조사를 받으려면 그 전에 관련된 사람들 조사를 다 받아야 돼요. 특히 오촌 조카 그리고 이미 구속영장에 기각되어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뭐 예. WFM이라든지 웰스 CNT의 대표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마지막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야 대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대질이 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검찰이 그 조 장관의 오촌 조카를 붙잡으면서 예. 검찰발 조국 정국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이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끝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어떤 결과가 결말이 날 때까지는 일정 부분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국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네. 결국은 이제 여론도 또 우리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슈도 장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사회적 여론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사모펀드 수사도 수사지만 또 다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이죠. 증권회사 직원 김모 씨가 그러니까 조 장관의 자택 PC 두 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 그런데 그때 조 장관과 김 씨가 마주쳤다. 이런 진술을 김 씨가 검찰에 했습니다. 최선비 변호사님. 네. 이건 무슨 점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아직 사실 여부는 밝혀진 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김모 씨가 괜히 이런 진술을 검찰에 했을 리도 없고 마주쳤는데 그러면 조 장관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는 뜻일까요? 일단 이 PB가 얘기한 것이 교체 당일에 이제 그 자택의 하드디스크 두 개를 교체를 하려고 네. 했는데 그 자택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한 당일에 퇴근한 조국 장관을 만났고 그때 조국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애매해요. 일단 검찰은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증거인멸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하드디스크를 굳이 교체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하드디스크가 지금 이 PB가 임의적으로 헬스클럽에 있는 곳에서 나왔다
거겠죠. 이렇다는 것은 아직 복원을 다 한 것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복원을 했는데 그 안에서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조국 장관에게까지 확대할 수가 있느냐. 단어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는 이제 교사는 아니고 방조로 봐야 되는데 방조고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과연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서 한 것인가 아니면 뭐 의례적으로 집에 이제 PB는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단지 이 진술 하나만으로 검찰이 조국 장관까지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국 장관을 만난 날짜가 보면요. 이게 이제 8월 27일 날 검찰이 31군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이튿날 사실은 이 PC의 어떤 하드를 교체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전국이라는 게 당시 아시겠지만 조국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압수수색을 검찰에 전격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이제 PB에 있는 김모 씨가 이제 그 정 교수의 이제 집에 있는 두 대의 이제 컴퓨터, 그 다음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하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안 맞아서 교체를 못하고 자신의 차 트렁크에다 놔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는 게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조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보면 조국 장관이 당시에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투자은행에 PB가 자신이 집에 와서 뭔가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부인한테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뭔가 뭘 도와줬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차 운전한 거 가지고만으로 단지 고맙다는 이야기는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과연 그러면 정말 컴퓨터를 교체하고 있는 상황,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고맙다고 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이제 아마 정황적인 조사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좀 이번 일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모든 것들이 좀 어설픈 것 같아요. 딱딱 철저하게 뭐 증거 인멸을 했다면 그렇게 뭐 허술하게 뭐 트렁크에 갔다 와서 다시 뒤늦게 제출하고 이런 게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뭐 철저하게 감추려고 했다면 뭐 증권사 직원을 굳이 대동할 필요도 없고 정말 이 자기 가족이나 뭐 그런 사람을 대동해서 PC를 교수 연구실에서 빼오거나 이것도 하드디스크도 증권사 직원한테 부탁할 일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보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게 또 언론 보도 알려졌잖아요. 예. 조국 전 교수가 윤석열 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는 보면 검찰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할 것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검찰이 압수를 하면서 결국 조국 장관 집과 그다음에 이제 정 교수의 사무실은 초창기 압수수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배려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걸 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국 장관 측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기는 누구도 예상을 못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아마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증거 없애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대기업들 수사받을 때요. 제가 예전에 대기업들 비자금 수사할 때 보면 그 정보력이 좋다는 대기업들도 이 정보를 지하주차장에 그 직원들 차에다가 다 숨겼다가 다 들통났어요. 그리고 또 하드를 전부 다 컴퓨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큰 롤러 차로 다 밀어버렸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만큼 대기업들도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개인들도 보면 사실 뭘 없애야 될지 어디에 없애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 장관의 일정이 있었는데요. 이 3년 전 상관의 포관과 가단 업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보실 때 이제 취임 닷새째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까지 가서 고 김홍영 검사의 묘를 찾았는데요.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고 또 이렇게 내려가서 묘소를 참배한 이유가 뭘까요? 방금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김홍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남부지검에 2년 차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였어요. 그 2016년 5월이고요. 그 당시 이제 상사에게 부장검사의 괴롭힘, 폭언,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과다한 업무 때문에 스스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유가족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부장검사가 괴롭히고 폭언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그 검사가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필요에 따라서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아랫사람을 이렇게 폭압적으로 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폭언을 한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드러났었죠.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이제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명절을 맞아서 아마 부산에
친척이나 친인척들을 찾아갈 생각이 있다. 저희 김 검사가 고 김 검사가 또 제자이기도. 그렇죠.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묘소가 부산에 있어요. 지금 그 김 검사의 묘소가. 그래서 아마 간 김에 아마 이제 그 가족들하고 함께 법무부의 입장은 그래요. 법무부의 공식 일정은 아니었고 본인 개인적으로 가서 참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던지려는 메시지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죠. 검찰의 어쨌든 고질적인 병폐가 상명하복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지시라도 따라야 되고 예컨대 또는 뭐 너무 과도하게 폭언이나 폭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선배들이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을 검찰 개혁의 한 부분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묘소에 참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 장관이 저런 묘소 참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일선 검사들한테는 굉장한 이제 중압감으로 다가올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선배, 그러니까 이 앞서 있는 그 선배들의 말,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장관이 저렇게까지 메시지를 보내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 장관이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저는 저걸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무 지시와 아니 업무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또 과도한 또는 뭐 이런 불합리한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게 만드는지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람의 선의에 의해서 또는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제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또 그런 일을 지시받았을 때 거부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저는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조국 장관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개인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메시지를 던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조 장관은 임은정 검사의 얘기를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감찰권 강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신설 이런 조치들이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 반발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글쎄 이제 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한 가장 큰 원인 이유가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게 앞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은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거든요. 이미 이거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검찰개혁은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인사는 최근에 또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결국 임명을 하고 그 밑에 네. 있는 저 기수도 다 나가고 말이죠. 5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나가고 네. 관련된 네. 인사가 다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예, 예. 자 그럼 그 조국 그 민정수석이 그때 나오는 바로 그 장관 그 민정수석 있을 때 윤석열 총장 임명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더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그 검찰개혁 추진단을 그 검찰 법무부 인권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임은정 검사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 과연 이게 검찰개혁이란 게 어떤 제도적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내에서 좀 자기를 수사한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현 정권을 괴롭힌 사람을 좀 혼내주겠다는 그런 차원인 것인지 그러니까 이유 자체가 지금 명확치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이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이 뭔지 자기가 그냥 하려고 하는 그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을 다시 뭐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인지 인사권 발동이 불과 몇 달 전에 인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인사하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특수수사를 좀 줄이겠다, 직접수사를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특수수사팀이 누구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본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수사하는 팀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과연 개혁일까라는 측면들 네. 그리고 또 인사를 하겠다는데 그럼 특수하는 검사를 인사를 하겠다? 그럼 자기 수사하는 사람을 인사를 하겠다?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이게 제대로 검찰 개혁과 수사를 온전히 구분지어서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뚜렷하게 이야기 자꾸 그냥 두리뭉술하게 검찰개혁이란 말만 하는데 과연 지금 조국 장관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네. 최단비 변호사한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정경심 교수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이 대응 논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뭐 수사 관계자들만 아는 내용을 이 언론에 보도되게끔 했다. 그래서 유감이다. 굉장히 정 교수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게 뭐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뭐 수사에 도움되는 그리고 그런 여러들을 뭐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정 교수가 이런 반박을 하는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자기 뭐 방어권 부분에서는 뭐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좀 이렇게 나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피의 사실의 공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네.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검찰도 얘기를 했죠. 검찰이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보안에 유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기자가 스스로 취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의 사실 공표가 정말 된 것인가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 법무부가 대언론 수사 공보와 관련된 새로운 훈령을 제정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훈령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서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인의 가족이 관련되어 있는 수사가 되어 있을 때 과연 이 시기에 이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훈령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시기에 대한 검토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국 장관 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현종 의원과 최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